1973년 빌리그리엄 한국 전도 대회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전도 대회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부흥 민족을 하나로 엮어준 민족 복음화 운동입니다. 민족 복음화 운동은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두 가지 흐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는 한경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전국 복음화 운동이고 또 하나는 김중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성시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은 1960년대부터 1988년까지 교파를 초월해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헌신적으로 감당을 합니다. 한경직은 장로교 총회 50주년을 맞는 1962년 10월 1일에 희년 기념 특별 설교에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함께 전개하자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교단 소속이었던 영락교회를 움직이고 그리고 예장 통합을 움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한국의 여러 교단들을 움직여 가면서 1964년 11월에 기독교 성결교 기장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고신을 비롯해서 17개 교파들이 함께 참여해서 전국 복음화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경직은 민족을 복음화하는 길이 진정한 애국의 길이고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와 혼란에서 이 민족을 참으로 구원하는 길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개 교파들을 초월한 이분들이 함께 같이 한국교회 연대에서 1965년에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고 하는 이 대중전도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65년 10월 달에는 영락교회에서 농촌 부흥으로 조국 부흥을 이룩하자고 하면서 밥 피얼스를 강사로 초빙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6년에 베를린 선교대에 참여했던 이 한경직은 황금 어장론을 거기서 배워오는 것입니다. 물고기 많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국의 3대 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 학교 공장이라고 보고 군복음화 학원복음화 산업전도에 집중을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경직 목사님의 중심이 되어 진행된 전국복음화 운동은 1970년대 민족복음화 운동과 대중전도운동의 중요한 토대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토대 위에 1973년 빌그리엄 한국전도대회 그리고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고 그 이면에 한경지 목사님의 중요한 리더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중근 역시 오랫동안 민족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966년 3월 8일 그는 제1회 국가조찬 기도회를 시작했고 이 국가조찬 기도회는 민족 복음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1970년대 접어들면서 CCC가 학원 복음화의 틀을 넘어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체적인 케이스가 1970년 12월에 있었던 서울농대 민족복음화운동 요원 강습회고 1971년에 CBS에서 예수혁명운동 선언을 하고 그리고 1971년 8월에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민족복음화위원회 훈련 강습을 하게 되고 1972년에 춘천 성시화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춘천 성시화 운동을 전개하기 전에 그는 텍사스에서 엑스프로 72에 참석했다가 엄청난 도전을 보게 되고 감동을 받아서 바로 춘천 성시화 운동에 접목을 하고 2년 후에 엑스프로 74에 접목을 해서 한국의 엑스프로 74가 미국의 엑스프로 72의 롤모델, 교재도 그렇고 강사도 그렇고 전체 연계성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서 1970년대 접어들면서 민족복음화 운동은 하나의 거대한 강줄기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전국복음화 운동과 김중근을 중심으로 한 성시화 운동이 민족복음화라고 하는 거대한 강줄기를 형성하면서 그 포문을 연 게 1973년 빌리그리엄 전도대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경직은 베를린 선교대회도 참여하고 계속해서 빌리그리엄과 접촉을 하면서 빌리그리엄이야말로 한국의 민족복음화 운동의 중요한 키 퍼슨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70년 11월 20일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빌리 그레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편지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공식적인 명칭은 빌리 그레함 한국 전도대회고 그리고 표어는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였습니다. 여러분 1964년에 표어는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였다가 이제 1973년에 이르러서는 5천만인데 당시 남한의 인구는 3천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남한의 3천만과 북한의 2천만, 그래서 남북한의 민족 전체를 가슴에 품고 통일 이후에 민족 복음화를 가슴에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73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신의 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신의 해,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그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를 지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도착한 5월 25일 정부는 군악대를 동원해서 그의 내한을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었고 다음날 26일은 박정희 대통령은 빌리 그레함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50분 동안 환담을 했고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여의도를 거쳐가게 했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안전을 지원해 줬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야간 통행 금지를 일시 해제했고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국민의 날로 해서 옥만호 공군 참모총장과 각군 군중관과 2,000명의 장병들이 참여하는 신도대회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정부와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화 대회를 치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73년 5월 30일 개회 메시지부터 6월 3일 마지막 폐회 메시지까지 하루 종일 동안 한번 읽고 분석하고 또 읽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빌리 그레함의 메시지를 제가 이해하고 분석한 결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피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복음적인 메시지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쉽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대회 기간 동안에 전국 교육자 전도 연수대회를 열어서 이 전국 교육자 전도 연수대회는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팀들이 주축이 돼서 진행되었고요. 17명의 주요 강사들 중에서 14명이 복음주의 해외 지도자들이었고 3명이 한국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000명의 목회자들이 이 훈련을 받고 한국에 비로소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 개교회 안에 이 복음 전도를 실천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입니다. 1973년 빌리 그레함 한국 전도 대회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전도 대회였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1973년 빌 그레함 한국전도대회는 한국교회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고 대중전도운동시대의 포문을 활짝 열어서 이후에 진행된 1974년 엑스포르 74,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그리고 1980년 세계복음화대성회, 그리고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 이런 기념대회의 영적인 토양이 진행된 것입니다.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동안 엑스포르 74가 열렸고 빌 브라이트가 한국에 와서 첫날 포문을 엽니다. 이러면서 그는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통해 근 2000년 만에 일어난 최대 영적 부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결실의 시기를 놓쳐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이틀 후에 8월 15일 날 한경식은 오늘 해방기념일 정치적인 자유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민족이 죄에서 해방을 받아 영적인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복음화를 달성하고 이 자유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자고 호소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엑스포르 74 기간 동안의 양안 통행은 물론 버스 노선을 대장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노선을 변경해서 버스의 창문에 여의도 전도 대회장이라고 하는 표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분위기가 1980년 세계복음화 대회가 열립니다. 1980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동안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세계
복음화 대회가 열리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날 이 군부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러면서 시기적으로 엄청난 국난의 시기인데 이 김중건 목사님은 오히려 금식하고 국난의 위기를 지도자의 회개로 그렇게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1980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를 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전도대회로 그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일 집회상 참여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좀 스피디하게 한 것은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은 제한됐기 때문에 제가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1시간 20분이더라고요. 다시 연습하니까 또 45분이더라고요. 또 30분에 맞추라고 그래가지고 목이 쉴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쉽게 액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1973년에 빌리그램이 왔을 때 이렇게 자기 생애에 많이 모인 거를 처음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모인 거예요. 1974년에 엑스포르 74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모인 거예요. 1980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모인 거예요.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유명한 매체들 CBS, MBC, ABC 비롯한 8개국에서 온 외국의 뉴스 언론들이 대서 특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한국의 기적을 보도하기 시작했고요. 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보도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동시에 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1988년에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 세계복음화대성에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 대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 대회가 열렸습니다. 1974년 엑스포르 74 전도대회와 19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는 김중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미국의 CCC와 그리고 총재 빌브라이트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다면 1973년 빌그리엄 전도대회와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 대회는 한경재 목사님의 중심이 돼서 빌리그리엄과 긴밀한 유대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하는 이 역사적인 마지막 날 1984년 8월 19일 주일 오후 한경직은 이렇게 참석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81세의 한경직은 마지막 유언처럼 한국교회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날 마지막 피날레는 빌리그리엄이 장식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 빌리그리엄은 세계 복음화의 책무를 환기시켜주는 선명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의 지속적인 한국 방문, 한국 교회를 향한 남다른 사랑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친 선명한 복음주의 메시지는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교회가 세계 복음주의 운동과 교류하고 호흡하며 민족 복음화 운동과 세계 복음화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실 한경진 목사님과 김재준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시각,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시각이 달랐지만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 대회는 바로 신학적인 이념을 넘어서 진보와 보수가 통합과 합동이 한때 어우러지는 이와 같은 전도대회였습니다. 칼빈주의와 웨슬리안주의가 한때 합쳐지는 저는 1984년에
한국선교의 100주년대에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사 쪽으로 너무 중요한 시기였다고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